네, 5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3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지금 RKTV 1540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생중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댓글이 안 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잘 듣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많이들 고맙습니다. 보시는 모양입니다. 시카고까지 네, 보시고요. 뭐 예전에는 일본에서도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박형규 기자가 유튜브 스타라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일요일 베버리 힐스에서는 밀켄 컨퍼런스가 개막이 됐습니다. 밀켄 컨퍼런스는 내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 밀켄 컨퍼런스 좀 생소합니다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박형규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밀켄 컨퍼런스가 보통 다보스 포럼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다보스 포럼과 밀켄 포럼 어떤 게 비슷한 거고 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네, 우리는 보통 다보스 포럼은 익숙한 반면에 밀켄 컨퍼런스는 조금 생소한 편인데요. 네. 이 밀켄 컨퍼런스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흔히 불리는 편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창시를 했다면 이 밀켄 컨퍼런스는 미 억만장자인 마이클 밀켄이 자신의 라스트네임을 따서 네. 이제 밀켄 컨퍼런스를 기획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은 잘 아시는 대로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이 밀켄 컨퍼런스는 이곳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매년 4월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29일 일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고 있는데요. 이 둘 다 억만장자들이 많이 참가하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 아무래도 더 많은 억만장자들이 참가하고요. 이 밖에도 뭐 주요 정치인들도 두 곳에 다 많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밀켄 컨퍼런스 에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비롯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엘 고어 전 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포럼 컨퍼런스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다보스 포럼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그리고 밀켄 컨퍼런스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삶 개선하기로 목적 또한 좀 비슷한 편입니다. 네네. 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게 제발 좀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참석하신 분들도 몇몇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 화려한 세계적인 리더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 밀켄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의 차기 최고 경영자로 내정된 데이빗 솔로먼 최고 운영 책임자는 어제 기술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주식 트레이더가 500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지금은 3명으로 줄었다. 라면서 이제 네. 기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투자 회사이지만 사실 월스트리트의 구글로 불릴 만큼 기술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3만 6천여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25%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이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전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사업을 기술 기반으로 바꾸고요. 고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많은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쯤에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문과 보내지 말고 이공계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게요. 결심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관심 있는 내용이 요즘에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박 기자,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관련 내용이 관심사였다면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이 AI의 중요성, 그래서 네. AI를 얼마나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데빈 매니그 이베이 CEO는요, AI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I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산업에 있든 그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AI를 최대한 빨리 배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웨니그 CEO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AI를 확실히 다 알고 투자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사실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상태라도 투자하면서 배우고 또 일해가면서 수정해가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 가운데요. 박 기자님 니트 이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니트만 보지 마시고 네. 뉴스 내용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얘기 좀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AI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의 CEO들이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했다고요. 네. 조나단 라빈 베인 캐피털 공동 CEO도 투자업계도 기술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면서 AI에 저항하고 또 실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골드만삭스의 이 솔로만 최고 운영 책임자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네. 또 탐시벨 C3 IoT CEO는 최근 떠오르는 회사들이 모두 알고 보면 AI에 기반을 둔 베이스를 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일렉트릭 또 뭐 토이즈아러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잔 탐슨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기반에서 지금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바꿨는데 그 바꾼 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14년 8년 전에 CEO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가 기술 기반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슨 회장은 이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인 빅데이터 즉 개인 정보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더라도 미국인과 중국인이 대하는 이 프라이버시 관념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세계 각국이 제네바 협약을 맺었듯이 이제는 개인 정보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디지털 제네바 협약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최고 경영자들이 청년들에게 또 조언하는 메시지도 달라졌다면서요. 네, 이 밀켄 컨퍼런스는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 CEO가 본 세계 전환기 헤쳐나가기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회장이 CEO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21살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해달라, 조언을 해달라 이런 네. 주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웨니그 이베이 CEO는 커리어 플랜을 세우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커리어 플랜을 세우고 20대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네. 실행해 나가라라는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좀 이색적인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조언은 역시 AI와 연관성이 있었는데요. 네. AI 등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플랜을 짜봤자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 커리어 플랜을 세우지 말고 미리 인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왜 아직까지도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이런 네. 코딩을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개인적으로 이런 코딩을 배워나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지금 21살이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인문학 쪽에 강한 사람이라 네. 컴퓨터를 배워라, 코딩을 배워라 그러면 저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제 세대라서 그런가요?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코딩이라는 게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처럼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느껴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분명히요. 네, 세대 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박현경 기자는 어떻습니까? 아, 저도 근데 현주 선배랑 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네. 코딩을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네. 코딩해서 사실 뭐 하버드 대학교인가요? 그런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나이 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도 하겠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늦은 법은 없습니다. 항상 배우시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CEO들이 또 다른 조언도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네, 이 골드만삭스 솔로만 최고 운영 책임자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더해서 회계를 배울 것을 조언을 했는데요. 아, 이제 또 숫자까지. 네, 회계는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좀 더 저희에게는 좋은 조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마크 와인버거 언스트 앤 영 이 글로벌 회장은 다양한 글로벌 체험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해라 이런 조언을 그건 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사전에 앞 걸 먼저 한 다음에 여행을 다녀야 되겠죠. 네. 네.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무슨 밀켄 컨퍼런스다 이런 거 관심이 없었고 뭐 AI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걸 생각했습니다만 네. 이제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